지난 26일 숙환으로 안타까운 별세를 맞은 타블로의 아버지 고 이광부 씨의 발인식이 지난 28일 오전 엄수됐습니다. 이남 일녀 중 차남인 타블로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인의 영정을 든 형을 따라 현관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타블로의 절친한 배우 봉태규와 에픽하이의 멤버 미스라진 그리고 투컷 등이 발인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배웅했습니다. 타블로는 오열하는 어머니 뒤에서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그리움에 사무친 상실감과 깊은 슬픔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누구보다 효자로 유명했던 타블로. 무척이나 수척해진 얼굴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타블로의 아내 강예정 역시 시부를 떠나보내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이 울다 지친 듯 부은 얼굴의 모습이 큰 슬픔을 짐작케 했습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된 발인식 이후 타블로는 아내 강예정과 운구차에 타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는데요. 배우 봉태규와 그의 연인 이은 역시 장지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타블로와 강예정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외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조문해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그간 학력 위조를 주장하는 이들과의 공방으로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타블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까지 더해져 그 상심이 더욱 깊을 듯한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